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10월 13일 신상 다육이 특가 상품 어떤 아이 있나 구경도 하시고요. 인천 다육돔에 다 같이 갑니다. 보시죠. 첫 번째 다육 상품 레드. 이 아이 이름은 레드입니다. 이름처럼 선명하고 붉게 물들고 있는 레드. 오늘 첫 인사는 멕시코 칸쿤 사진으로 해봤는데 어때요? 남편과 제가 멕시코 칸쿤에서 화보 촬영 좀 찍었습니다. 이 아이는 금땡이죠? 포이 소이 금. 고가의 아이죠? 하지만 인천 다육돔에 30% 세일한 가격으로 신상품 다육이들 이렇게 저렇게 구경하고 계십니다. 계속합니다. 하월시아죠? 하월시아 레이토이. 이렇게 또 다육이 쇼핑을 하시면 집에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게 분갈이 하시는 우리 언니들, 왕언니, 왕오빠분들 화분갈이 하실 때 조금 더 싱크대 높이로 좀 선반을 높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허리랑 무릎이 좀 덜 아플 수 있게요. 동전파스 붙이지 마시고요. 원종 에보니 1930. 인천 다육돔에 평일 9시 오픈,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신상품 다육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건프로가 방문해서 다육이 영상 입급부터 적급까지 쏙쏙 포인트만 잘 잡아서 여러분들께 영상 올리고 있어요. 우리 땅꼬마, 우리 상남자가 오늘 조금 늦게 자가지고 오늘 다육이 신상 아이들 소식이 좀 늦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 같은 미세먼지 다육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레티지아, 한몸이에요. 잘 들으시고 우리 다육이 하나로 소통하는 건프로와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소통, 나이, 지역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다육이 하나로 대동단결되는 건프로, 새벽별 보고 계십니다. 새벽별, 10월 13일 화요일 특가 상품 20분께 매장 오픈 시간 9시부터 20분께 특가 세일 나갑니다. 시중가보다 완전 저렴하게 그냥 드리는 금액으로 라울 금. 순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육식물 금으로 대리만족하면서 반짝반짝. 보석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들 뭐예요? 다육이죠. 다육이 하나로 대동단결되고 있는 우리. 자, 이어서 갑니다. 처음 보는 아이예요, 건프로도. 일본 힐링. 쌍두 아이도 있고요. 외두 아이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쏙쏙 뽑아가시면 돼요. 농장에서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우리 건강한 다육이들. 일본 힐링. 미세먼지 유튜버 건프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하는 일본 힐링. 매장에 와서 보시면 건강함이 따글따글 감동하실 거예요. TM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다릅니다. 멕시코 로즈. 마찬가지로 인천 다육돔에 외두, 이두, 삼두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균일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멕시코 로즈. 오늘도 매장에서 건프로와 인사해주신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또 건강하게 다육이 화분 분갈이 잘하시고 허리 아프지 않게 몸관리 잘하세요, 우리 언니들. 수금. 다육이 키우는 거에 푹 빠져계신 우리 여러분들, 주변 지인분들에게 건프로 다육이 영상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평상시에 설거지하거나 집안일 하실 때 그냥 무한정으로 틀어놔 주시면 건프로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항상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고요. 인천 다육돔에 10월 13일 특가 상품은 아침 9시부터 20분께 라울금 라울금 나갑니다. 나나후쿠미니 군생이에요. 나나후쿠미니 또 이렇게 물드니까 보라보라 하죠? 리톱스. 리톱스 모든 보고 계십니다. 새로 다육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웃도 하고 다육이로 소통하고 모두모두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길 바래요. 아, 그리고 우리 따님 아드님들, 혹시라도 다육이 영상 우연히, 아주 우연히 들어오게 계셨다면 어머님 아버님께 추천 좀 해주세요. 탑레드. 탑레드 다육이 나눔 이벤트 마감은 10월 13일 밤 12시입니다. 많은 분들 응모해주세요. 새벽별, 다육이 새벽별. 이름들이 참
다육이들 모양, 수영에 걸맞죠? 인천 다육돔에 신상 화분들 30% 세일 중입니다. 다육이 식물 모두 신상 아이들 전부 30% 할인 중이고요. 이렇게 영상 속에 보이는 플라스틱 화분이요. 아주 좋죠. 추천이요. 남다른 투톤, 쓰리톤 컬러를 보이고 있는 레종 건프로도 키우고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레종. 네네, 그렇사옵니다. 인천 다육돔에는 택배가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연휴를 맞이하시거나 시간이 많은, 정말 시간이 무수히 많으신 분들이 인천 다육돔에 지방에서부터 방문해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 오실 때마다 인천 다육 사장님께서 서비스도 주시면서 또 뭐 3만원 이상 사시면 할인도 좀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달마 미인, 수영 근상한 묵은둥이 달마 미인, 코데로이 립스틱. 오늘 또 코데로이 립스틱에 빠져가지고, 원래도 에보니나 립스틱 창 종류에 많이 빠져있는 건프로인데요, 오늘따라 또 뾰족뾰족 이렇게 손톱 끝이 뾰족뾰족 빨간 매니큐 칠한 아이들 아주 이쁘더라고요. 코데로이 립스틱. 처음 신상으로 나왔을 때는 몸값 거했던 화이트 그린이 어떠세요? 도전해보세요. 초록초록한 다육이들과 다르게 또 이 아이들이 물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화이트 그린이. 레드자가 들어가거나 핑크자가 들어가는 아이들, 와인 뭐 이런 애들 더 붉게, 아주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죠? 아르제. 집중적으로 요 며칠 방문하시던 우리 언니들, 이제 더 이상 다육이 살 아이들 없지 않으실까요? 근데 또 오시겠다, 또 오고 싶다, 또 방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육이에 완전 푹 빠지시긴 한 것 같아요. 뭐 좋죠? 건강한 취미, 식물 키우는 건데 나쁘지 않죠. 다육이 식물 키우면서 힐링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농장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보초금. 옥상이나 노지가 따로 없으신 분들은 실내에서 키우시기엔 금종류 다육이들이 더 유리하세요. 바람이나 이 햇빛의 조건이 좀 맞아야지 다육이 키우기 좋거든요. 개나리, 또 다른 이름으로 머큐리라고 불리우는 개나리입니다. 오늘도 농장에서 다육이 키우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다육이 하나로 또 소통 많이 했어요. 온전히 애기 재워놓고 육아 퇴근하고 저만의 편집 시간, 자유 시간. 근데 피곤하고 졸리고. 베라 하긴스. 나팔꽃처럼 생겼죠? 할로윈. 이 아이도 또 잘 이쁘고 근사한 화분에 옮기면 또 다른 아이죠? 멋있어요. 간주. 묵은둥이 간주입니다. 수영이 아주 근사하죠? 으리으리하고 근사한 화분, 작품 같은 다육이 화분, 옹기분, 그런 아이들에 심으면 이쁘겠죠? 만보 철화. 오늘 200살까지 살겠다고 집에 있는 보이차를 좀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요. 그냥 아쉬운 대로 생강차로 찹찹 먹으면서 편집하고 있어요. 오팔리나 금. 건프로와 이웃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따봉. 남촌 농산물 시장에서 가까운 인천 다육돔에 영상 보고 계십니다. 전화 가끔 인천 다육돔에 전화하셔서 좋아 다육이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안 돼요, 안 돼. 원종 자라고사. 구독자님들께 여러 가지 다육이 정보, 가격, 이름 뭐 이런 거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드세요? 보고 계신 아이는 에쿠스. 인천 다육돔에 구석구석 다육이들 보여드리면서 항상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길 바래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한 분 한 분 모두 이렇게 퍼플 드림처럼 정열적으로 다육생활 하시길 응원합니다. 핑크 샴페인, 그린 샴페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일 샴페인은 이렇게 생겼대요. 밤낮이 기온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육이들이 예쁘고 곱게 물들고 있죠. 더 추워져라이! 막 이래. 라레가. 요 며칠 철화 종류에 많이 빠져있는 건프로인데요. 을려심 철화.
갑자기 또 천대전송 철화에 꽂혀가지고 요즘 엄청 보고 있어요. 천대전송 철화. 을려심 철화 추천드려요. 아주 이쁘게 물들고 있어요. 모든 다육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처음 신상품으로 나왔을 때는 다 비싼 몸값이었대요. 원종 콜로라타도 지금은 몸값이 많이 저렴해진 거예요. 투명하고 맑고 진짜 연두연두한 벨타나. 언제 어디서나 다육이, 건프로 다육이 영상 틀어놔 주시면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발빠르게 여러분들을 정보를 팍팍 드리면서 우리 함께 즐겁게 다육 생활하기로 해요. 기천, 기천. 커피 한 잔값도 안 되는 이 아이들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야로수, 금. 금종류 다육이들 정말 정말 투명하면서 영롱하면서 맑고 맑게 자신있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로수, 금. 이 아이는 어때요? 특이하죠? 캐시미어 철화. 보고 계신 아이는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근사하죠? 봐도 봐도 계속 반하는. 신상 다육이들 총 정리하는 영상 어때요? 이래도 안 반해? 저래도 안 반해? 예쁘죠? 에보니나 창종류, 그런 립스틱 뭐 이런 종류에 빠져있는 건프로가 요즘에 또 철화에 반해가지고 요러고 있어요. 조심해야지. 다육이 매일 사는 여자 건프로.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적토이에요. 복숭아 털처럼 솜털이 뽀송뽀송 아주 특이한 아이예요. 적토이.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매장에 방문하셔서 다육이들 구매해주세요. 인천 다육돔에 신상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콜로라빈. 고정 댓글에 주소와 전화번호 항상 건프로가 올려놓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직접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셔서 내 눈으로 보고 구입하는 러우 백금. 신기하죠? 러우 백금이에요. 여러 가지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재밌게, 즐겁게, 가볍게 봐주세요. 나나후쿠미니 군생. 오우, 노노. 이 아이들 이쁜 화분에 심으면 몸매가 확 변한다니까요. 브론즈, 금. 브론즈, 금. 이어서 보실게요. 비싼 몸값 자랑했던 원종 복랑금. 지금은 많이 금액이 떨어졌어요. 원종 복랑금. 어떤 고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재테크하려고 사면 자꾸 그 아이 금액이 떨어진다고.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는 국민 다육이 저렴한 다육이들로 구입합니다. 인천 다육돔에 신상 화분들 보고 계십니다. 근사하죠? 이렇게 해가 지면서 건프로도 니언니언 다육이 구경 하루 종일 실컷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육이 영상 올리고 또 즐겁게 힐링하고 왔어요. 신상 다육이 화분들 보시고요.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모든 다육이와 화분들은 30% 할인된 금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인제 금. 여러 아이들로 합식해서 풍성하게 키우시면 매력적이죠. 소인제 금. 나나후쿠미니. 나나후쿠미니. 예쁘게 물들어가는 지금 이 모습 어때요? 보라보라하고 귀엽죠? 나나후쿠미니 보셨고요. 다음 보실 아이는 로라예요. 머리가 외두, 2두, 3두 뭐 이래도 다 같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직접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주세요. 애성, 애성. 합식해보세요. 아주 귀엽고 초록초록. 쑤신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건프로 오늘 또 반해가지고 이 아이들 구입하긴 했는데 어떨까요? 보고 계신 아이는 홍포도. 홍포도 묵은둥이 구입하고 싶어서 또 농장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글쎄요, 제가 이런 아이 사서 묵힐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다육돔에 10월 13일 특가 세일 상품은 라울 굼입니다. 아침 9시부터 20분께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